잼버 씨는 물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잼버 씨의 친척 토마스 씨 역시 베이비인 카 안전마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SNS에 퍼진 이 이야기는 지난 2002년 무렵부터 미국에서 떠돌던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마크는 미국의 한 유아용품 회사에서 마케팅용으로 만들었다가 그야말로 대히트를 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아이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데 사실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마크 붙이는 위치가 잘못돼 있다? 자, 아기가 타고 있다는 안전마크. 아니,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붙이시나요? 예쁘니까. 차 뒷유리에 붙였어요. 뒷유리 위쪽, 왼쪽 좌측 위에 붙이고 있어요. 아, 차 뒤 창문 유리예요. 앞차에 아기가 타고 있는 걸 인지하고 조심할 수 있게끔 붙이기 위해서 그 보일 수 있게끔. 실제로 그렇죠.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뒷유리창에 안전마크를 붙이고 있었는데요. 이게 왜 문제인 걸까요? 위쪽에 붙였을 경우에는 스티커가 후미 출입이든 났을 경우에는 찢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라는 스티커는 번호등 가까운 차체 쪽에 붙여서 후미 출입이 났을 경우에 유리창에 붙여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BS